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슨입니다. 요즘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 다 스마트워치 하나쯤은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스마트워치에 있는 심박계를 활용한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스마트워치에 있는 GPS를 활용해서 운동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용 스마트워치를 고를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애플워치를 사용을 할지, 혹은 좀더 운동에 특화되어 있는 가민을 사용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특히나 얼마 전 애플워치 울트라2가 발표돼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애플워치와 그리고 가민 시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하는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저는 주로 등산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등산을 위한 체력을 훈련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등산은 30km가 넘어가는 12시간이 넘어가는 산행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설악산 중청대피소에서 1박 2일 산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표는 올해 내에 불수사 도복 한 45km 되는 코스를 18시간 내에 완주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중이고요. 달리기는 530에서 630 정도로 5km에서 10km, 주 1회에서 주 2회 정도 달리는 라이트 러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비교할 기기는 두 개고요. 이 모델은 애플워치 울트라 모델입니다. 얼마 전에 2가 발표됐는데 현재 1 모델이고요. 현재까지 5개월 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다른 모델은 가민에서 나온 인스팅트 2X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가민에서 광고를 받아갖고 증정받은 제품이고요. 4월 달에 광고를 받으면서 5개월 정도 똑같이 꾸준히 사용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광고를 받은 제품이지만은 이미 광고 영상은 촬영이 완료되었고, 저는 광고를 찍은 이후에도 잘 사용하고 있고, 이 영상은 광고와는 무관하게 제 솔직한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 2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는데 1이랑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할 만한 것 같고요. 가민은 인스팅트 2X 외에도 뭐 피닉스라든지 엔듀로라든지 더 상위 모델이 많지만은 인스팅트 2X가 GPS 듀얼 밴드 혹은 멀티 밴드가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할 만한 것 같고요. 설명하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상위 모델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리뷰 영상은 저랑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스마트워치를 구매하는 목적 자체가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운동 기록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GPS를 이용해서 똑같이 거리, 속도, 페이스, 상승 고도, 운동 시간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심박계를 통해서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여지는 데이터를 입맛대로 편집할 수 있는 것도 똑같고요. 다만 GPS와 그리고 심박수의 정확도가 가장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GPS는 얘기가 조금 길기 때문에 심박수 먼저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 심박수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관련한 장비가 있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애플워치 심박계가 조금 더 정확하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큰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봐도 수치가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슷하게 나왔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정확도는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좀더 정확한 심박수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런 손목에 착용하는 심박계가 아니라 가슴에 착용하는 심박계가 더 정확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편은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측정한 건데요. 가민과 애플워치 간의 평균 심박수, 최대 심박수가 거의 차이가 없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의 테스트 모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해서 저는 뭐 심박수의 기능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GPS의 정확도인데요. GPS의 정확도가 약간 논란이 될수 있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사용하는 모델은 애플워치 울트라 그리고 가민 인스팅트 2X 모두 듀얼 밴드 혹은 멀티 밴드라고 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듀얼 밴드와 듀얼 밴드가 아닌 것은
차이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등산이나 달리기처럼 GPS를 활용한 기록을 하는 운동에서는 듀얼밴드가 있는 모델이 중요한 것 같고요. 애플워치는 울트라라인만 GPS 듀얼밴드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가민은 여러 가지 모델의 GPS 듀얼밴드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인스팅트 시리즈는 2X부터 듀얼밴드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포로너 255, 955, 256, 956 이런 시리즈에도 듀얼밴드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모델인 피닉스 7, 그리고 에픽스, 엔듀로 2 등에도 멀티밴드가 적용되어 있으니까 멀티밴드가 적용되어 있는 가민 스마트워치는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낸다라고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개활지를 달릴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달려본 GPX 경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왼쪽에는 애플워치, 오른쪽에는 가민을 차고서 7km 정도 달린 기록입니다. 보시다시피 뭐큰 틀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리나 페이스도 거의 똑같이 나왔고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굳이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 다리 밑에서 음영 지역에서 조금 비교가 되고요. 이 파란색이 애플워치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가민 달리기입니다. 보시면은 가민이 조금 더 튀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각으로 연속해서 꺾는 것은 GPS 데이터가 튀었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음영 지역에서 애플워치가 조금 더 신뢰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다리 밑에서도 조금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도 다리 밑인데요. 보시면은 가민이 음영 지역에서 데이터가 살짝 더 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애플워치가 조금 더 부드럽게 기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탄천 송파 둘레길인데 사실 길폭이 한 1.5m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가민이 조금 더 벌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큰 차이는 아닌데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개활지에서는 이렇게 GPS 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다른 부분을 살펴보자면요. 이 고도는 애플워치보다 가민이 더 정확했습니다. 저는 이 코스를 매일 달리는 코스이기 때문에 고도를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고도는 맞지가 않습니다. 가민 GPS 정보가 고도가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번 테스트를 했는데 두번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고요. 다리 밑 음영 지역에서는 애플워치가 조금 더 GPS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지만은 고도 면에 있어서는 가민이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된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사실 페이스라든지 거리와 속도는 아예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똑같이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등산할 때 한번 차이를 보여드릴 텐데요. 등산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일단 GPS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데 데이터는 제가 5월 달에 설악산 갔다 왔는데 한계령에서 귀때기 청봉 갔다가 대청봉 갔다가 공룡산 신선대 갔다가 그리고 천불동 계곡을 통해서 소공원으로 내려오는 한 24km 정도 코스입니다. 빨간색은 램블러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가민. 그리고 녹색은 애플워치의 GPX 기록입니다. 제가 일출 보느라고 조금 오래 기다린 귀때기 청봉에서 부근에 먼저 보여드리면요. 네, 이쯤에서 아마 일출을 봤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램블러 기록이 굉장히 띄엄띄엄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반면 가민과 애플워치는 사실 큰 차이 없습니다. 다른 곳을 봐도 좀 비슷합니다. 예를 들자면 조금 오래 시간을 버틴 여기 신선대에서도 좀 보여드리면은 램블러는 측정이 이 안에서 한두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이 가민이랑 그리고 애플워치는 굉장히 많이 움직인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여기서 촬영을 하느라고 좀 오래 기다려갖고 몇 번에 걸쳐서 측정이 된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른 곳을 봐도 뭐, 이 천불동 내려가는 길인데, 네,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어요. 뭐, GPS 자체가 워낙 듀얼밴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등산로에서 벗어난 듯 보이지만은, 실제로 가민과 애플워치가 측정된 데이터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GPS 상의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은 등산을 할때이 시계상에서 보여주는 거리에는 차이가 꽤나 컸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제가 지리산 거대 종주를 5월 달에 다녀왔을 때 측정된 데이터인데요. 국립공원 공식 지도상에는 23.8km의 코스입니다. 하지만 램블러에서는 24.3km로 측정이 됐고요. 가민에서는 26.24km로 측정이 됐습니다. 애플워치는 좀더 많이 측정이 돼서 28.59km로 측정이 됐는데요. 물론 길이 있으면 길을 일직선으로 최단 거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촬영을 하느라 혹은 조망을 구경하느라 왔다 갔다 한 구간도 있기 때문에 거리가 더 길게 측정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거리의 차이가 실제 국립공원 공식 지도상의 거리보다 램블러는 한2% 정도 차이 났지만 가미는 약10% 정도 차이 났고요. 애플워치는 무려 2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차이가 너무 큰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거대 종주에서는 20% 정도 차이 났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설악산에서 측정된 데이터입니다. 국립공원 공식 지도상에는 24.5km이지만 램블러에서는 오히려 더 짧게 23.4km가 나왔고요. 가민에서는 25.69km, 한5% 정도 차이가 있었고 애플워치는 무려 30km가 넘게 찍혀왔고 지도상의 거리당 24%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민과 애플워치의 데이터 중 어떤 게더 정확한지는 정밀한 측정 장치가 없으면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애플워치는 비율로 24%고 거리로 6km가 차이 나는 게 제가 여러 스마트워치를 써봤지만 유난히도 길게 찍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애플워치가 좀더 정확한 거일 수도 있지만 등산 유튜버의 입장으로서 설명을 해드릴 때는 사실 너무 길게 찍히는 게 조금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리가 더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업다운이 심한 등산로일수록 애플워치에서 거리가 더 길게 측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설악산이 업다운이 굉장히 심한 산이다 보니까 더 길게 측정이 됐고요. 설악산 이외에도 월출산에서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리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것에 비해서 상승 고도는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리산 거대종주에서는 거의 똑같이 측정이 됐고요. 설악산에서도 약 100m, 한 20분의 1 정도, 5% 정도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데이터가 더 정확한지는 저도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데이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워치가 확실히 우위에 있는 것은요. 고도가 훨씬 더 정확한 편입니다. 애플워치는 등산을 하다 보면은 고도 오차가 많이 나봐야 20m 정도? 20m도 잘안 나고 보통은 오차 범위가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애플워치는 고도를 굉장히 정확하게 잡는 편인데 가미는 고도 차이가 꽤날 때가 있습니다. 고도 차이가 100m 이상 날 때도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을 하면서 실시간 고도를 볼 때는 애플워치가 조금 더 정확한 편이라는 거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차에 걸쳐 말씀드렸다시피 GPS는 사실 어떤 게더 정확하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예, 데이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동 보조 기능은 가민의 압승입니다. 애플워치는 사실 심박계랑 GPS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가적인 기능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뭐 보폭이라든지 뭐 상하 진폭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긴 하는데 뭐 사실 크게 쓸 데도 없는 것 같고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가민은 비록 추정치이지만은 VO2 max라고 하는 최대 산소 섭취량도 알려주고요. 달리기를 하려고 하면 오늘은 730 페이스로 한 45분 정도 뛰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훈련을 제안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달리기가 끝나고 딱 멈추면은 회복하는데 한 72시간 정도 소요가 될 거야라고 회복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유산소 운동 강도, 무산소 운동 강도 등 이런 운동 강도를 잘 알려주기도 합니다. 정확도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은 꽤나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몸 상태를 꽤잘 파악하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전날 너무 과한 운동을 하면은 오버트레이닝이 되지 않게 훈련 제한을 해준다든지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게 한다든지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수면 점수라든지 스트레스 점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치화해서 어플에서 보여주는 반면 애플워치는 그런 것들이 일절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민이 아무래도 운동 특화된 시계이다 보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아이폰은 기본 운동 어플에서
코스를, 그러니까 GPX 파일을 넣는 것이 안 됩니다. 반면 가민 인스턴트 2X 같은 경우는 GPS 파일을 넣어서 따라가기를 하면은 턴바이턴 내비게이션,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 식의 내비게이션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남은 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남은 상승 고도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아이폰도 기본 운동 앱이 아니라 서드 파티 앱에서는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플은 워크 아웃도어라는 유료 어플에서 이런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기본 어플이 아니라 유료 어플에서 그또 사용법을 공부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 보조 기능들은 가민이 확실히 좋은 것 같고요. 운동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하면 될것 같고요. 그외 부가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디스플레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사실 애플워치가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사용하는 인스틴트 시리즈는 아웃도어에 특화된 시계다 보니까 흑백 화면입니다. 그래서 유난히도 좀 화면이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인스틴트 시리즈를 제외하면 가민도 좀더 시인성이 좋은 액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MID, 메모리인 픽셀이라는 액정을 사용을 했는데요. 아웃도어에 적합하게 햇볕 아래에서 조금 더잘 보이고 태양광 충전 패널을 넣을 수도 있기도 해서 MID 액정을 사용했었는데, 최근에는 뭐 애플워치와 똑같이 아몰레드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몰레드를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화면의 밝기가 애플워치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애플워치는 지금 애플워치 울트라 1이 최대 밝기가 2000니트이고요. 이번에 나오는 이 울트라 2는 3000니트까지입니다. 하지만 가민은 관련 차료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몰레드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비슷한 수준의 액정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최대 밝기는 아마 애플워치 울트라가 조금 더 밝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실제로 제가 가민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민 사용자분들의 후기를 많이 읽어봤는데, 가민 사용자분들이 시인성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본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참고하셔야 될 것은 가민 워치 같은 경우는 모델에 따라서 터치스크린이 안 되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터치스크린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얘기할 부분은 배터리입니다. 사실 운동용 스마트워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배터리입니다. 특히나 등산이라든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애플워치 울트라도 가장 개선을 많이 한 부분이 바로 배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터리는 가민의 압승입니다.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이고요. 애플워치 울트라도 사실 대부분의 운동을 커버를 할수 있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는 GPS를 사용을 할때 1시간에 약5% 정도의 배터리 소모를 보였고요. 이 인스틴트 2X는 1시간에 2.5% 정도의 배터리 소모율을 보였습니다. 실생활을 할 때를 보면은 저는 AOD, 이 화면이 항상 켜져 있는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일에 한번 정도는 충전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인스틴트 2X는 특히나 태양광 충전이 되기 때문에 사실 GPS 모드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무제한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배터리가 어마무시하게 오래 갑니다. 물론 애플워치 울트라는 고속 충전, 5W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샤워할 때한 20, 30분 걸어 놓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불편함 없는데요. 하지만 저처럼 종주 산행을 하거나 혹은 설악산 중청대피소 1박 2일 산행을 할 때는 충분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얼마 전 설악산 중청대피소에서 1박 2일 산행을 하고 왔는데, 첫날 10시간 등산을 했고요. 둘째 날 6시간 등산을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충전기를 안 갖고 왔는데요. 애플워치는 이튿날 산행이 딱 끝나자마자 워치가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당간당하게 기록을 간신히 했고요. 반면 인스틴트 2X 같은 경우는 내려와서도 한40% 정도 배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보면은 확실히 1박 2일 산행이라든지 혹은 불수사도부처럼 15시간이 넘어가는 산행에서는 애플워치 울트라는 사실 충분한 배터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산행을 하는 게뭐 12시간 이하라고 하면은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1박 2일 산행도 고려하고 있고 15시간 이상 산행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한번 얘기해 볼 점은 편의성입니다.
실제로 운동 외에 스마트워치가 일상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라는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좀 애플워치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사실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저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써봤습니다. 대부분 심박계와 그리고 GPS 기능을 제외하면은 스마트 알람 정도, 그러니까 휴대폰의 알람을 손목에서 받아보는 정도, 요 정도가 끝인데요. 애플워치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일단 애플워치는 애플페이를 쓸 수가 있죠. 편의점 같은 곳에서 굳이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 결제할 수 있는 거, 이거 약간 좀 편한 것 같고, 애플에서는 애플페이가 되지만 사실 가민도 가민페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들어와 있지 않아서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은데, 가민페이가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일단 시리가 되니까 간단한 명령 같은 거는 할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저는 라면 끓일 때 타이머를 재는 편인데요. 시리아, 타이머 3분 맞춰줘. 3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시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뭐 완전히 편하지 않지만 카톡이나 문자 같은 거에 답장도 직접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래 넣는 게 애플워치가 조금 더 편합니다. 저는 집 앞에서 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휴대폰 없이 이렇게 시계만 차고 나가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럴 때 시계에서 블루투스를 통해서 음악을 재생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데요.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셀룰러 모델이면은 그냥 음악 어플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사실 가미는 셀룰러가 없기 때문에 좀더 다른 방식으로 음악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나 하위 모델, 특 제가 사고 있는 인스팅트 2X 같은 모델은 음악을 아예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좀 상위 모델로 가면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뭐 가미는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음악을 전송해서 듣는 방법이 있고,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하면은 보관함 동기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애플워치는 셀룰러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애플 뮤직의 보관함 동기화 기능을 이용해서 음악을 듣고 있는데, 저는 전혀 불편함 못 느끼고 있는데, 시계만으로 음악을 듣기에는 애플워치가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운동을 할때한 번에 한 3시간 이상 GPS를 이용한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애플워치에는 선택지가 울트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델들은 GPS 모드에서 한 5시간, 6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처럼 등산하는 사람한테는 사실 선택지가 울트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GPS 멀티밴드를 지원을 하는 모델도 애플워치 울트라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이거는 무려 가격이 110만 원입니다. 가격에 선택지 없다라는 게 조금 단점인 것 같고요. 물론 가민도 애플워치 울트라보다 더 비싼 150만 원이 넘어가는 상위 모델도 있는데, 하지만 가민은 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GPS도 한 15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듀얼 밴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민 포러너 255 같은 경우는 한 4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인스턴트 2X 같은 경우도 50만 원대에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상위 모델은 애플워치 울트라보다 더 비싼 모델도 있지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는 확실히 가민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애플워치와 가민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운동을 많이 하는데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추천하는 거는 GPS 멀티밴드를 지원하는 좀 가성비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가장 추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가민 인스팅트 2X라든지 가민 포러너 255 정도 되면은 운동을 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어디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들 사용하면 배터리 걱정 없이, 그리고 정확한 GPS를 바탕으로 가민 특유의 여러 가지 운동 보조기 까지 이용할 수 있으면서 운동을 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은 애플페이도 좀 쓰고 싶고 디자인도 좀 중요하고 여러 가지 밴드도 바꿔가면서 사용해보고 싶다라는 사람한테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애플워치 울트라를 가야 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이걸로 애플페이를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만약 이걸 원한다고 하면 사실 애플워치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좀더 다른 선택지는 100km 넘어가는 울트라 마라톤을 준비한다, 다양한 운동을 하고 싶다, 혹은 뭐 가민의 최고급 라인에서만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가민 이외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스펙에 맞는 가민이나 순토 혹은 뭐 요즘은 코로스라는 또 새로운 브랜드가 나왔죠. 이런 제품들의 상위 모델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 주관적인 의견도 굉장히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랑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여러분 본인에게 꼭 맞는 제품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